재성이 너는 예전에 한 프로그램에 아내가 깜짝 출연했는데 아내 못 알아보고 야유하고 나가라고 얘기까지 했다면서. 오. 아 진짜? 아. 아니 이걸 한번 봐봐 근데, 영상을. 나도 안 그랬는데 주식이 감정 기복을 네. 되게 이상해. 네. 아니 지금 부인한테 뭐야? 이거 뭐야 무슨 프로야? 입니다. 아셨죠? 자, 장막을 내려 주세요. 저 네 번째 나가라. 어, 전 진짜 모르겠는데요. 어, 야, 어, 여보! 어, 야, 어, 여보! 젠시야? 젠시야? 좋은 형수, 좋은 형수. 아니, 아무리 그래도 이거 얼굴 가린 것도 아니고. 진짜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려면 이런 날이 있어요. 그날 막내 작가가 빨간색으로 염색을 하고 온 거예요. 머리를. 근데 공교롭게도 제 아내도 빨간색으로 염색을 한 거예요. 아, 그래서 얼굴 생긴다. 막내 작가인 줄 안 거예요. 그래서 좀 친해가지고. 아 그래서 막내 작가랑 친하니까 아, 네 번째 나가라 한 거구나. 아, 너무 황당하게 갑자기 나는, 여보. 아니 난 이런 거 괜찮게 생각하는데. 예? 뭐 이런 것도. 와이프를 해요? 못 알아본다. 너무 새롭지 않니? 야 드라마 같은 소리. 너무 새롭지 않아? 집에 딱 들어왔어. 예. 와이프가 있는데 못 알아봤어. 예. 어 안녕하세요. 누구? 어 저 와이프요. 아 맞다. 그럴 바에는 아예 다른 집을 들어가죠 차라리.